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호밀빵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냥 생크림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그 휘핑크림 그대로 올려놓은. 귤도 있고 사과랑 토마토도 있어요. 포도도. 먹으면서 책을 볼 건데, 이거 제가 일본어 공부한다고 하니까 구독자분께서 일본어 저널 이 책으로 공부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11월호고 이렇게 책이랑 안에 CD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MP3 파일로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앞부분에는 그냥 잡지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려 있고, 뒷부분이 이제 한 중간 정도부터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일본어로 된 문장 글귀들이랑 옆에 이렇게 일본어로 적혀진 문장들이 있고, 옆에는 이렇게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JLPT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N1부터 N3까지 이렇게 짧게 있고, 뒷부분에 이제 정답이랑 해설까지 있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공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용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위피 캐릭터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많이 없었는데, 이거 다이어리는 한국에서도 살 수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홈플러스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샀습니다. 이거는 핸디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좀 휴대하기 좋게 작게 나온 버전이고 얘는 조금 크게 나온 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각각 디자인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배송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5,000원인데 아마 할인받아서 4,500원인가? 그렇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만년 다이어리고 이렇게 두 가지 커버 디자인이 있는데 안에 내용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내지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이고 얘는 겉에가 조금 두꺼운 그런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막 코팅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종이는 아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조금 막 구겨지고 뭐 묶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첫 번째 장을 열면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장에는 베이지 색깔 이렇게 그림이 있고 1년간의 이제 스케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원슬리가 나오는데요. 만년 다이어리여가지고 날짜는 직접 쓰면 돼요. 디자인은 다 똑같고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 원슬리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프리노트가 바로 나와가지고 위클리 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원슬리랑 프리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딱 가격 대비 진짜 가볍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작은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은 2,500원이에요. 진짜 싸죠? 얘도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스케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도 이렇게 먼슬리가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색깔이 귀염귀염한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메모 부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캐릭터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만년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직접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은 주간 노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금 적긴 하지만 프리노트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간단해. 이범민 거 좋아. 이유는 묻지 말고. 진짜 아 제발 좀 보내주세요. 왜 보내주세요. 귤 사이즈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팽이버섯 1,000원 주고 샀어요. 닭도리탕 해먹을 감자도 샀습니다. 소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찌개 소스를 계속 사먹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된장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맛도 있고. 그래서 얘는 짜글이 소스, 얘는 순두부찌개 소스, 그리고 이거는 얼린 냉동 대파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대파를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썰어진 게 있는지 몰랐는데 있어가지고 얘를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지락 살이에요. 된장찌개 해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은 껍질 난생이고 먹기 편해서 좋아서 이걸로 샀어요. 양파. 얘는 깐 양파라서 그냥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근데 가성비가 진짜 안 좋기는 해요. 두 개에 3,000원이라서 귀찮을 때 한 번씩 이건 사 먹습니다. 순두부찌개에 넣을 순두부 1,000원. 홈플러스 시그니처로 사면은 조금 저렴해요. 닭 안심살이에요. 이거 강아지 간식 건조간식 해주려고 샀어요. 그리고 파인애플 1kg 짜리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커팅이 완전하게 되어 있진 않은 건데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밥 먹고. 그리고 얘는 이제 짜글이를 해먹거나 아니면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는. 이렇게 한 백씩 잘라서 쓰면 되니까 따로 소분해서 냉장고에 얼릴 필요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찌개에 넣을 두부. 닭볶음탕 해먹을 한 마리입니다. 1.2kg거든요. 그래서 진짜 양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시켜 먹으면 거의 중짜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먹고 싶을 때 사가지고 해먹고 있어요.